안녕하세요. 배언니의 시브리쇼의 배언니예요. 어느 날 아침에 라디오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음악이 나오는데 저 음악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계속 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음악. 그 음악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의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목이 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곡이 끝날 때까지 들었더니 지금 들으신 곡은 말러의 교향곡 5번 사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러 작품이었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이 라디오에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자신 사랑하는 아내인 알마 말러에게 바친 곡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러가 자신의 아내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라고 그때까지는 그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러와 이 알마 말러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나면 거기에 정말 많은 숨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말러와 말러의 아내인 알마 말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러는 41살 될 때 22살이라는 너무나 예쁜 알마 마리아 쉰들러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19살이었어요. 그리고 말러는 41살까지 지휘자로서 작곡가로서 어떤 명성을 완벽하게 쌓아두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알마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정말 예쁘고 사교계를 휘어잡는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정말 남자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 있죠. 그 키스의 여자 주인공이 바로 이 말러의 와이프인 알마 말러예요. 그리고 코코슈카의 바람의 신부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인도 이 바로 알마 말러였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로 소문이 나 있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일단 알마는 화가였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같은 남자를 찾고 있었고 말러는 또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계속 맞는 걸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남자예요. 그래서 말러는 어머니 같은 여인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알마에게는 작곡가로서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마는 사실 주위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왜 말러랑 결혼을 했냐면 이 사람도 작곡을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작곡가로서 유명한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있는 사람, 이 말러의 천재성을 알마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마는 말러에게 끌릴 수 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러는 알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한 집안에 두 부부가 전부 다 작곡을 한다는 거, 이건 서로 경쟁도 하고 좀 별로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작곡을 할 테니 당신은 나를 보필하면서 작곡하는 느낌으로 그냥 사시면서 나의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알마 사실 그때 발끈하고 그 결혼을 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알마는 네 그럴게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할 때 다른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둘이 왜 결혼을 하지? 왜냐하면 말러는 혼자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조용히 작곡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마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남자를 만나야 되고 이런 정말 성향이 다른데 왜 저 둘이 결혼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알마는 자신의 작곡적 재능을 무시했던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말러는 말러 방식대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담은 러브레터, 자신의 교향곡 5번 사악장을 알마에게 바치죠. 내가 좋아하는 와이프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물하는 거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랑이 좀 일방적이었지 않나 싶어요. 알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로 힘들어하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말러에겐 없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서 말러는 마지막에 자신의 와이프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하고 계속 바람을 피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든요. 그때 말러가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를 만나러 갑니다. 프로이드는 말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알마에게서 당신의 어머니를 바랬던 것 같다고. 그리고 알마 또한 당신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기를 바랬던, 그래서 이 두른비걱거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또 말러에게 당신의 와이프인 알마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당신 부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때서야 말러가 내가 내 것만 생각하고 우리 와이프의 재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니는 그냥 나를 보필하고 집에서 밥이나 해, 내가 이렇게 시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미안해하죠. 그리고 그때 가서 알마에게 여보 당신 작곡에 재능이 있으니까 작곡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알마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말이 그때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알마랑 말러는 계속 그렇게 사이가 안 좋게 이어지다가 결국 말러가 심장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말러가 조금만 더 알마의 마음을 알아줬다면
알마와 함께 더 좋은 음악들을 만들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러가 알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담은 이 곡은 아름답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랑 아름답게 잘 갖고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힐링 음악과 함께 편안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내용이 가득한 뱃쌤 있죠.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